11월 14일 일요일 밤 10시 정각입니다. 저는 지금 막 야간 자전거 라이딩을 신나게, 정말 신납니다. 쫙 밟아 가지고 내려오면 딱 도착을 하고 이제 요렇게 해 가지고 반신욕 딱 하면 죽이죠. 제가 구독자 분 중에 우주라고 하는 분이 아까 저에게 이승만 대통령 관련된 책을 추천 바랍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더랬어요. 저는 유튜브라는 걸 하면서 되게 재밌을 때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댓글이 막 수백 개가 달려가지고 관리 감당해내지도 못할 그 정도도 아니고요. 적당하게 말이죠. 또 윤석열 욕 좀 하면은 구독자 싹싹 빠져가면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거품은 좀 빼가면서, 예, 다져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 재밌고요. 또 진솔하게 이렇게 댓글로 대화를 가끔 나눌 수 있으니 제가 자주는 댓글을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아침 일찍 또는 밤늦게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쫙 이렇게 뜨잖아요. 그 뜨는 또 그 뜨는 신호가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가급적이면 댓글을 다 짧게라도 달아드립니다. 달아드립니다라고 하는 표현하니까 좀 더 금방진 것 같은데 하여튼 답니다 제가.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분이 이승만 관련된 책을 추천 바란다고 이제 댓글 남기셨고, 그분이 이제 뭐 자기의 이제 살아왔던 이야기 간단하게 남겼는데, 군대 생활 이야기도 좀 하셨고, 보니까 나이가 30 초반? 제가 계산 잘 한 거 맞습니까? 30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저는 뿌듯하고 기분 좋았어요. 그런 분들이 저를 컨택을 해가지고 같이 호흡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행이다. 그리고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승만 관련된 책은요. 이승만 박정희 관련된 그 주제는요. 실은 저는 한 2017년? 좀 더 됐나? 그 전부터요. 내 또래에서는 막 이승만 박정희 이야기 꺼내놓지 마라. 아무도 따라잡을 수 없다. 그런 실력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목표로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안 따라주니까 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타고난 탤런트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도 저는 했는데 나름대로는 좀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 막 뭐 먹는 시간이나 특별히 뭐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 빼놓고는 무조건 그 이제 책을 막 꺼내가지고 출처가면서 보고 막 외우고 할 정도로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근데도 언급하지만 이게 안 따라주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승만 관련된 책은 추천할 거는 뭐 맞습니다.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로 검색되는 게 물론 좌익 진영에서 공격하기 위한 책들도 많지만요. 그분의 행적을 이제 연구하는 차원에서 밝혀놨는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읽고 갖고 있는 책만 하더라도요. 이승만 박사의 반공정신과 대한민국 건국, 이승만과 마사리크, 이승만의 생애와 건국 비전, 이승만 관련된 책은 박정희 관련된 책들과 좀 뒤섞여 있어가지고요. 프란체스카 여사, 뭐 그거는 이제 독립적인 이야기고, 1952년 부산, 이승만의 전쟁, 이승만 현대사 위대한 3년, 요게 비교적 최근 책이고요. 영원한 청년 이승만, 요거는 이제 소설 형태로 최근에 나온 책이고,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저거는 이호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추천하는 리스트에서 상위에 랭킹 됩니다. 이승만 관련된 내공이 상당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1,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립정신, 풀어쓴 독립정신도 따로 있고요. 독립, 한국교회 핍박, 이승만의 정치사상과 현실인식, 이승만의 정치, 경제사상,
쉽게 풀어선 청일 전기. 뭐 쭉 많습니다. 예, 많고요. 뭐 이승만과 데벨레라. 이승만 연구의 흐름과 쟁점, 이승만의 민족 통합주의 연구, 이승만과 6.25 전쟁,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거리가 가까우시면은 저랑 이승만 관련된 이야기 뭐 밤새 서로 나누면서 차 한잔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렇게 책이 많은데, 그 이승만 깨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승만과 관련된 모함이라든지 왜곡 선동에 관련된 쟁점들을 깨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 깨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게 어디든지 모르겠는데, 그 책이 그 요약이 잘 되어 있고 저는 괜찮다고 봐요. 보급형으로는. 근데 이걸 한번 빼봤습니다. 이 책은 2008년도에 나왔나 아마 그런 책일 거예요. 예, 저도 이 책은 중고서적으로 샀어요. 산 지는 몇 년 됐습니다만 아직도 중고로 돌아다닐 거라고 봐요. 제가 검색은 안 해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이한우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그 조선일보 기자로 아직도 재직 중이시죠. 이분의 책인데요. 우남 이승만 대한민국을 세우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중고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나올 겁니다.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때 당시 그 가격은 28,000원이고요. 조금 두꺼운 책이에요. 500페이지 넘어가는 책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의 청년 시절부터 해서 4.19를 겪고 난 뒤에 하야 하는 그 장면까지 쫙 총망라되어 있는 그런 책이고요. 뭐 미국에서의 생활이라든지 건국을 앞둔 고난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슈별로 소제목으로 또 잘 잡아놨어요. 마지막에 보면은 반면 사실관계도 틀릴 뿐만 아니라 1, 2위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당당하지 못함이 반영된 듯하여 마음이 편치 못하다. 이런 일그러진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로잡는데 이번 작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맺는다.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은 김구. 김구다. 우리 민족의 영도자는 김구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또 최근에 보니까 뭐 정서적으로 노무현을 좋아한다. 예,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원래 1위였죠. 추종을 불허하는 1위였는데 선호하는. 근데 거의 따라잡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뭐 인간적으로는 저도 노무현 대통령 참 구수한 느낌이 들고 하지만 우리가 뭐 누룽지 먹고 살 것도 아니고 구수한 것 가지고 나라가 부강하게 만들어집니까? 그거는 또 다른 영역인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뭐라고 할까요? 보여지는 것에 대한 감정적 동요가 좀 많이 되죠. 그래서 이 책은요 두껍다고 해서 아이고야 저거 두꺼워가지고 안 되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겁을 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겁을 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은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책이었습니까? 상상된 공동체라는 그 책이 있잖아요. 고전의 반열에 들어갑니까? 하여튼 뭐 그런 책인데 그 책에 대한 그 영상을 제가 예전에 남긴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깊이를 갖고 있는 바탕이 아니고서는 고전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저에게 이제 지적하는 댓글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제대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지적을 하던데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논법에서 3단, 4단 이렇게 넘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게 구조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켜켜이 축적된 어떤 지식이 거기에 묻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편린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고전 한 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배경이 되는 다른 지식들을 필요로 하긴 해요. 하지만 또 바꿔보자면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와닿지 않으면 그것 역시 잘못된 고전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저는 들어요. 예를 들자면
길거리에 미녀가 지나가면 곧바로 저것은 아름답다라고, 저것은이 아니라 저 여성은 아름답다라고 이제 여길 수가 있는 게 미녀라고 하는,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건데, 물론 그것과는 좀 다 사뭇 다른 맥락이긴 합니다만, 그 누구죠? 최근에 활동을 안 하시다가 그 책을 펴낸 탁석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저는 그 저분의 생각에 100% 동조하는 건 아닙니다만, 한국적인 것은 없다. 국뽕 시대를 넘어서, 저 책 이제 여름 때 제가 봤었던 건데, 저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미녀에 대해서 뭐 그런 감각. 물론 그거하고는 이제 고전을 똑같이 놓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은 감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또 저는 고전에 대한 잘못된 평가다라는 생각을 해요. 한데, 좀 겁내지 않고 덤벼드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무대뽀. 대뽀가 없는 게 무대뽀지 않습니까? 예. 우금치 전투 같이 덤벼드는. 예. 그 공부하고 책 보는데 덤벼드는 거는 무대뽀 정신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막상 들여다보면서 읽어보면 별 내용 없는데 이 비계를 덕지덕지 붙여놓고 페이지 수만 늘려놨네, 이런 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그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라고 한 스티븐 존슨의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존슨의 다른 책, 좋은 책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쓰잘데기 없는 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요점을 하나로 들자면, 여러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또는 다양한 지식을 가진 종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막 내놓고, 테이블 위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내놓고 거기서 취합하고 연결성을 찾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특허로 잠궈 놓는 것을, 아이디어를 잠궈 놓는 것을 과연 이게 아이디어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쟁점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데, 굳이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 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이 책은 이한우 기자의 이승만 책은요, 뭐 되게 뭐 생각해야 될 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쭉 담담하게 읽을 수 있게. 또 이분은 글쎄요, 위인이다, 또 영웅이다, 이러한 인식은 배제시켜 놓고 접근을 한다라고 자기가 머릿말에 썼습니다만,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담담한 고백도 또 내놓긴 해요. 저 역시도 뭐 영웅시 하지는 말자, 누구든지 간에. 박정희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박정희 행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영웅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노. 이 똑같은 인간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도 그런 것을 배제하고 책을 쓰기 위해서 연구를 했으나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해놓긴 합니다만, 그냥 담담하게 서술되어 있는 거니까요. 아까 제가 이승만 끼기라고 하는 그런 책 요약을 잘 했다고 했는데요. 그런 책들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담담한 서술을 쭉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뭐 6.25 전쟁과 관련된 거, 이승만 정부 때 행했던 기업, 우리 박정희 정부만 기업 이 활성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승만 정부 때 그런 거 한 거 많습니다. 경제정책들, 교육혁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쭉 이렇게 한번, 또 기독교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또 챕터를 잡아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총 개괄해놨는 이런 책들도 상당히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구독자 우주님, 예, 뭐 내 채널 내가 운영하는데 뭐 있노? 우주님의 닉네임을 제목에다가 콱 박아가지고 이 책을 추천합니다 라고 제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